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리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노년기에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소외감, 외로움, 고독이 아닐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현대인의 특징을 고독한 군중 또는 군중성의 고독이라 표현했지만 노년기에 맞이하는 고독은 더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80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 종종 마주하는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바로 이런 단면을 보여주는 걸 하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시리즈 중에 마지막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10위. 부모님과 대화가 부족했다. 부모님들 생전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행운아가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저는 어머님이 6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마음 기댈 곳 없는 불쌍한 고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게 타박이라도 하면 오갈 데 없는 고아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살면서 이런저런 비수같이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아 놓았다면 하루빨리 뽑아드리기 바랍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속죄가 되질 않고 죄책감으로 우울증 알면서 남은 인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 그걸 꼭 부모님 떠난 후에 깨닫는 게 자식들입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9위.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만큼 강한 유대감을 가지면서 친구들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 관계가 사단나는 경우가 꽤 됩니다.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날카로워지고 유산 문제로 관계는 산산조각나죠. 사나울 대로 사나워진 그 관계는 다시 안 볼 철전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고 동양은 공동체 정신이 강해서 뭐 가족이 화목하고 이런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와 서양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가족관계, 형제, 자매관계 너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정보다도 더 화목해요.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20여월이 넘는 휴가 기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17년을 해외 살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선을 넘질 않아요.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 친구끼리, 친척 사이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니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서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가족관계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또는 집안어른이란 계급장을 달고 또는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참견할 거 안 할 거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강요도 하고 질책도 하고 뻔히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그 질문들을 해댑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조카들도 일가친척 다 모이는 그 명절날이 싫을 수밖에요.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8위. 회사 외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철저하게 직장에 목숨 걸고 살아온 회사 인간이 하는 후회겠죠. 회사가 곧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아둔한 사람의 후회입니다. 회사를 자신과 동일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사의 이름이 자신의 자존심이고 회사의 순위가 자신의 계급,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항상 회사 일이 집안일보다 우선순위 맨첫 번째이고 자신이 잘나서 협력업체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최고여서 인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재잘난 맛에 산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돌보지 않았던 가정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널뛰 널던 인맥도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내세울 명함도 없고 양복깃에 달았던 회사 배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잘난 나를 알아줘야 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갈 곳도 없지만 또 딱히 한편으론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으니 어디를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도 여전히 김부장 박이사라는 옛 감투를 쓰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계급장 다 떼어낸 그 이름 석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7위. 봉사활동 경험이 없었다. 봉사활동은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항상 들어가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감정 중에 뿌듯함이라는 것이 있죠.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좋은 감정이죠.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사람과 함께 뜻을 모아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자신의 선한 의지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그 뿌듯함이 가져오는 행복감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예요.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을 말입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 봉사활동도 꼭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6위. 친한 친구가 없다. 친구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은퇴자분들이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요. 진실된 친구니 뭐니 따질 것도 없이 가볍게 만나거나 가끔 통화해서 수다라도 떨 만한 친구조차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많고, 페이스북의 친구 수는 수백, 수천 명이지만, 막상 마음 편하게 통화 버튼을 누를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유불리를 따지며 인맥은 많이 쌓았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세상은 계산 속으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현혹도 시켰습니다. 옛 친구들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도움이 될듯 싶은 옛 친구들을 골라 만났죠. 그러니 힘 떨어진 은퇴 후에는 친구가 없을 수밖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친구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서로가 필요 없게 된 그때가 되었으니 서로 잊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이의 우정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몇몇 친구를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만 신경을 쏟을 게 아니라 좋은 우정에도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5위. 일 외에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다. 앞선 후회. 친구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은 것처럼 돈 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한낱 잡기에 불과하다고 여기 왔으니 할줄 아는 게 없죠. 그런 게 당연하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뭐를 해야 할지 모르니
그냥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로 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또 다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지 모를 일이에요. 어차피 그 자격증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걸 시작부터 알았기 때문이죠. 회사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시간을 내서 들여다볼 일입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4위. 부부 사이에 대화가 부족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부부 중 38.4%, 그러니까 40%에 가까운 커플들이 하루 30분도 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부를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벌리는 만큼 가족 간, 특히 부부 간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죠. 여러분은 이 좁아진 거리가 불편하셨어요? 좋으셨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기후변화, 자연 파괴를 부른 인간의 탐욕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부관계의 친밀도 수준도 어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 두세 달의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거라는 불길한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부부관계는 아주 취약하고 어쩌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친밀감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그런 만큼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임을 잊으시면 안될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급하게 손을 쓰셔야 합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3위. 자녀를 사교성 있고 대범하게 키우지 못했다. 2위 내용도 같이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2위. 자녀와 대화가 부족했다. 이두 후회는 자녀들과 보낸 시간이 적었고, 자녀들에게 공부만 강요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세상은 우리 세대가 통과해온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자녀가 변호사, 의사 되기를 바랍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이 인생에 있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에게는 책상 물림을 강요하지 않아요? 적성과 관심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 있었느냐로 성공을 갈랐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그나마 두고두고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우리 자녀들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자녀들 가슴에 남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모든 부모들이 사랑을 듬뿍 준 사람으로. 그래서 부모를 기억할 때 자식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녀와 시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라고 마구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고독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중 1위, 마지막입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없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취미야말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 컨텐츠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해야 할 목표도 주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컨텐츠를 채우고 계시나요? 작년에 시작한 유튜브 때문에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취미를 얻었고, 제 채널을 여러분과 함께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평생 친구인 기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가능하면 기타와 자주 지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디 가서라도 기타리스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로부터 너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취미를 찾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인간관계는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시간과 마음이 오래도록 투자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관계죠. 내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에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